안녕하세요. 한일건강연구소의 이성용 원장입니다. 각종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만성염증. 염증이 생겼을 때 빨리 낫지 않고 지속된다면 염증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 고혈압, 심혈관질환, 치매 등 여러가지 심각한 병의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직접적인 정상이 없는 침묵의 병이라서 계속 심해지고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간접적인 다른 증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체크해 볼 수 있는 만성염증 증상과 만성염증 없애는 데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만성염증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어떠한 이유로 몸에 손상을 입거나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등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자연적으로 몸을 보호하려고 일어나는 방어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염증에도 착한 염증으로 불리는 급성염증, 나쁜 염증으로 불리는 만성염증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급성염증은 세균 및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이 균을 죽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열이 나거나 고름 진물 등이 나타나 자연적으로 몸을 치유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을 착한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반면 만성염증은 순환이 안 되는 장기에 세균 및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신체를 미세하게 손상시키고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혈관으로 가면 혈관질환, 뇌로 가면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염증으로 인한 질환이 생길 때까지 정상이 없고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이런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바른 치유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만성염증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각종 부종과 통증 확인하세요. 자기 전에 음식을 먹고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는 경험 다들 겪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붓는 증상을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는 체내 삼투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혈액 속 수분들이 각 장기의 세포 속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세포가 부풀어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통 신장이 무리하면 이렇게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혈액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균, 노폐물 등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 경직, 혈관 막힘 등이 일어나 몸 전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체액이 한 군데에 정체되고 이로 인해 세포가 부풀어 부종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신장을 좋아지게 하여 만성염증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장 외 심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부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심장이 나쁘면 온몸에 혈액을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과 함께 부종이 생기게 되며 주로 다리가 붓게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혈관에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단백질 알부민의 생성이 적어지게 되어 혈관 속에 수분이 넘치게 되고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부종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아침에 복통과 기분 상태 확인하세요. 아침에 심한 복통이나 설사, 변비 증상이 있으며 배 아래쪽이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장에 만성염증이 생겨 지속적인 복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 내부에 비정상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만성질환으로 주로 장 내부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염증성 장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약 6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궤양성 대장염이 4만 명, 크론병이 2만 명이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점막에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기며 충혈되면서 붓고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는 염증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크론병은 대장에서 발생하는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 어느 부분에서도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소장, 대장 혹은 양측 모두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불쾌한 것도 만성염증으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일어나 세로토닌이 부족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에 생긴 만성염증을 없애려면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방법 세 번째, 아침에 혀 확인하세요.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염증 증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는 바로 혀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는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에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는데 호르몬이 부족해서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면 혀 쪽으로 노폐물을 배출하게 되면서 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혀에 설태가 나타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면 아침에 거울을 보고 혀에 낀 설태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아침에 흰 설태는 보편적으로 생길 수 있으나 전날 음주를 했다면 약간 누른 설태가 낄 수 있습니다. 반면 설태색이 갈색, 흑색 등을 띈다면 이미 만성염증 등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방법 네 번째, 아침에 허리 통증 확인하세요. 허리 통증도 만성염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만성염증이 보통 척추를 공격하고 때로는 엉덩이나 목, 무릎, 가슴 등을 공격합니다. 특히 아침에 허리 통증과 뻣뻣함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을 파악하고 염증을 치유하길 바랍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방법 다섯 번째, 아침에 안구건조증 확인하세요. 안구건조증도 만성염증의 증상으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한 병이라 여기고 인공눈물만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구건조증의 40에서 60%는 안구 표면에 염증이 있는 상태로 인공눈물을 보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말라 눈이 뻑뻑하거나 타는 듯한 느낌과 침샘이 붓고 코와 목이 마른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이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염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팁, 만성염증 없애는 건강한 아침 습관. 1.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밤새 잠들어 있던 혈관 흐름을 깨웁니다. 2. 손과 발을 털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활발한 혈액순환을 시작하도록 심장을 도와줍니다. 3. 소화효소가 풍부한 곡식 유저의 아침 식사하기.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어 염증을 없애줍니다. 다음으로 만성염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데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염증에 좋은 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을 칼로 잘라보면 진득한 진액 성분이 있는데 이를 알리신이라고 합니다. 알리신 성분은 마늘이 외부의 공격이나 곰팡이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강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에 열을 가하면 항염증 효과가 극대화되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증가하여 염증을 없애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염증을 없애기 위해 마늘을 먹으려면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염증 없애는 데 좋은 음식, 두 번째는 호박입니다. 호박에는 몸속에서 녹 방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만성염증을 발생시키는 유해산소를 흡수해서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피부와 폐의 염증 치유에 효과적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호박을 꾸준히 먹어 만성염증을 없애기 바랍니다.
만성염증 없애는데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열을 가했을 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염증을 없애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만성염증 없애는데 좋은 음식. 네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균, 항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귀리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0.04%이며 이는 쌀보다 10배 많은 양입니다. 또한 귀리에는 식이섬유의 종류인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데 베타글루칸은 혈관 해독 기능이 있어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혈관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귀리를 꾸준히 먹어 만성염증을 없애보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